안녕하세요. KBG 공예입니다. 이 시간에는 귀걸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. 교차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사용하는 재료는 6mm 크리스탈 블랙과 오링, 은스프링, 낚싯줄 3호 한팔 길이 정도가 필요합니다. 낚싯줄에 비즈 4개를 넣어 보겠습니다. 4개를 넣고 마지막 넣은 비즈 한 개로 교차를 하겠습니다. 비즈 4개를 넣고 마지막 넣은 비즈 한 개로 교차를 했습니다. 양쪽 낚싯줄에 6mm 크리스탈 한 개씩을 넣어주고요. 비즈 4개를 넣어서 맨 처음에 넣은 비즈 한 개로 이렇게 돌려서 한 개만 나와 보겠습니다. 됐고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비즈 4개를 넣은 다음 맨 처음 넣은 비즈 한 개로만 나와 보겠습니다. 아래에서 위로 나아준 다음에 모양을 만든 다음 6mm 크리스탈을 양쪽 낚싯줄에 넣어 주었고요. 비즈 4개를 넣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양쪽에 6mm 크리스탈을 한 개씩 넣어준 다음 비즈 한 개로 교차를 해보겠습니다. 넣고 비즈 한 개로 를 합니다. 양쪽 낚싯줄에 비즈 한 개씩을 넣어준 다음 양쪽 낚싯줄에 비즈 한 개씩 넣어준 다음 여기에서 비즈 한 개를 넣고 교차하기 전에 여기서 두 번을 묶어줄 것입니다. 이렇게 교차하기 전에 한번 묶고 번을 묶었습니다. 두 번을 묶은 다음 한쪽 낚싯줄만 다시 건너가면 이렇게 교차가 되었습니다. 여기서 두 번을 묶어준 다음 이게 교차를 했습니다. 다음은 이렇게 다시 와서 요
비즈의 교차를 해주어 보겠습니다. 그대로 내려오고 교차가 되어서 또 이렇게 크리스탈까지 나왔는데요. 반대편도 크리스탈까지 내려오겠습니다. 여기에서 잘라보겠습니다. 오링을 걸어서 인스프링을 걸었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렇게 예쁜 귀걸이가 완성이 되었는데요.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.